한국불교의 거목인 운문사회주 명성스님의 구순을 기념하는 전집이 출간됐습니다. 모두 20권으로 편찬된 이 전집은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 스님 전집으로 명성스님의 생애와 사상은 물론 근현대 불교사와 한국 비구니사를 망라했습니다. 첫 소식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국 비구니 역사의 산 증인인 청도 운문사 회주 명승 스님의 구순을 기념해 스님의 원력과 공덕을 담은 전집이 출간됐습니다. 운문사는 어제 경내 송주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집 집필의 의의와 내용을 알렸습니다. 전 20권 11일자로 발행되는 법계의 명성 전집에는 명성 스님의 각종 저술과 연구 논문, 편서와 역서를 비롯해 공예와 서예품, 제자들이 전해받은 가르침과 여러 인연 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은 물론 근현대 비구니사의 흐름을 망라했습니다. 진광 스님이 편찬위원장을 맡아 매사에 진실하라는 즉사 이진의 삶을 살아온 스님의 원력을 담았습니다. 적은 일이라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죠. 적은 일에 소홀한 사람은 큰 일에도 소홀해요. 또 이제 사람들이, 우리 학인들이 공부는 잘하지만은 일은 못한다. 이건 안 통하냐. 저에게는 일통, 일체통. 하나에 통하면은 일체에 다 통해야지.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일은 잘하고, 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.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, 그게. 193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명성 스님은 청도 호거산 운문사를 세계적인 비구니 교육 도량으로 일궈낸 비구니계의 거목입니다. 1977년부터 운문사 주지 겸 학장으로 주석하며 지금까지 2,100명의 졸업생과 16명의 정강 제자를 배출했으며 흐트러짐 없는 규율을 강조하며 엄하게 교육함과 동시에 허물은 덮어주는 큰 스승이었습니다. 그런 용서는 저의 수행이라고 봅니다. 용서는 저의 수행이다. 칭찬이 교육의 빔이다. 칭찬 자꾸 해줘야 돼요. 우리가 남을 가르치려면 칭찬을 많이 하는 것, 칭찬하는 것이 교육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비구니가 비구니로부터 정강을 받는 전통을 만들어 한국 비구니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. 2007년에는 비구 스님들의 대종사에 해당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명사법궤를 품서받았고 유엔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탁월한 불교 여성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국 비구니의 위상을 격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. 이번 전집 발간은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해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 불교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초석이 될 전망입니다. 전집 봉정식은 다음 주 수요일인 11일 운문사 대웅전에서 열립니다. 호구산 운문사에서 BBS 뉴스 정한열입니다.